저희가 몇 주 동안 계속해서 이 전도라는 말을 설교에도 또 찬양에도 또 여러 군데 말을 나눕니다. 전도하라는 말을 들으면 누구나 부담이 됩니다.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찾아보고 예비신자로 삼자 뭐 이런 말을 듣고 있으면 여러분 마음에 부담이 된다는 것을 저도 압니다. 전도하려고 마음만 먹어도 몰려오는 영적인 피로감이 있을 수 있어요. 원수마귀는 바로 이렇게 전도자의 마음과 육체의 무기력감을 심어주고 피로하게 만듭니다.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영적인 피로감 때문에 아예 하지 말아야지, 아예 포기해야지 이런 게으름을 이겨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 전도에 관해서 여러분 물어보시면 어떤 탑픽에 관해서 답해주는 영상으로 된 백과사전이 있다는 거 혹시 아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그 백과사전을 잠깐 보려고 합니다. 전도대행진 전도대백과 전도대행진 벌써 3주차예요. 아이코, 아직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요. 뭘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그냥 넘어갈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선한 목자 교회 교인이거든요. 영혼 사랑의 온도, 저도 꼭 높이고 싶어요. 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교회를 다녀요. 제 주변에는요, 전부 다 교회를 다녀요. 아무리 둘러봐도 교회 다니는 사람밖에 없어요. 제가 너무 신실한가요? 신실하기보다는 영혼 사랑이 부족한 것 아닌가 생각이 되네요. 사실 제 주변에도 불신자를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자주 가는 곳을 중심으로 해서 주의 깊게 돌아보면 반드시 불신자 가운데서 예비신자를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에 상처받았대요. 교회에 나오라고 했는데 과거에 교회 목사님들이나 중직자들에게 상처를 받았거나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있었대요.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바라기는 여러분이 먼저 교회를 대신해서 정중히 사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저 같은 목회자나 교회가 잘못한 거기 때문에 먼저 정중히 사과를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더 나오셔야 된다고 예수님이 당신의 그 상처를 다 싸매어 주실 거라고 부탁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같은 분을 전도 대상자로 정했어요. 아차, 한 발 늦었다. 어렵게 한 명을 전도 대상자로 정했는데요. 김지사님도 같은 분을 전도 대상자로 정했대요. 어떻게 해요? 김지사님하고 싸워야 하나요? 아닙니다. 오히려 잘된 일입니다. 김지사님과 함께 기도하면서 두 배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중요한 것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영어가 안 돼서 전도가 어려워요. 전도 대상자가 외국인이에요. 영어도 못하는데 어떻게 외국인을 전도하죠?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EM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영어 전도지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전도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막상 전도하려니까요. 좀 부끄럽기도 하고 입이 안 떼어져요. 아이고, 전도야. 그래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힘만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기도로 준비할 때 그분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여러분에게 지혜와 용기도 주십니다. 바빠요, 바빠. 제가요, 좀 바쁘거든요. 전도 대행진 한다니까 더 바빠졌어요. 전도 대상자도 바쁘다 하고 시간이 없는데 어떻게 하죠? 네, 참 바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식사 시간까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간단한 점심 시간이나 저녁 약속 시간을 활용해 보세요. 맛있는 것도 먹고 예수님도 전하고. 전도 어려워요. 하지만 우리 한번 해봐요.
생명을 살리는 교회 바로 당신부터 시작이에요. 예비 신자 지금 작정해 봐요. 여러분 이번 주간에도 일주일 동안 돌아보시면서 이미 작정했으신 분도 또 돌아보시고 아직 작정하지 못하신 분은 주변에 돌아보셔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는지를 그 가운데 내가 이름은 다 모르지만 그분을 내가 사랑으로 품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전도해야 할 대상이 그 영어권이라고 하면 입구에 본부에 가시면 영어권에게 전해질 전도지 또 EM 예배 시간 안내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용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 믿으라고 전하면요 어려운 소리 듣게 돼 있습니다. 다 좋은 소리 듣지 못합니다. 그래도 복음 전하기 위해서 목사님 예비인지 자꾸 품으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 생각이 나요. 지난주간에 앤드류라고 하는 선교사가 동남아시아를 다니는 사우스이스트 아시아를 주로 다니시는 이 선교사님이 저희에게 오셔서 새벽기도에 잠깐 말씀을 나눠주시고 또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나누는데 아주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분이 중국의 어느 변방지방에 가서 중국 가정교회의 지도자를 만났습니다. 그 교회에 가서 예배드렸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그 신학교에서 가르칠 때 그분이 와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거기를 방문했는데 아주 젊은 목회자입니다. 제가 사진을 보니까 뭐 굉장히 젊어요. 그런데 지금은 현재 중국에 있는 가정교회를 섬기고 그렇게 하는데 그 지역에서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당신 교회는 이제 우리 지방에서 더 이상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얘기를 들은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금까지는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 드리는데 앞으로 저는 아마 감옥에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3년 동안 감옥 생활은 적어도 3년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잡혀서 감옥에 가는데 3년 감옥 생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근심어진 걱정으로 어떻게 하면 그것을 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3년 감옥에 가는데 그렇게 감옥 가야 되는 것이 우리한테 필요한 것 같아요. 이런 기대하는 입장으로 그래야 우리가 더 영적으로 새로워질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이야기를 나눠서 자기가 너무 감동이 됐다는 거예요. 그 목회자가 전한 말이 작은 성공을 위해서는 친구가 필요하고 진정한 성공을 위해서는 적이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인도하면 대부분 여러분 지도에 보시는 것처럼 이 빨간색 동그라미 안에 있는 걸 인디아, 인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인도가 거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꼭 부리같이, 새의 부리같이 이렇게 앞에 튀어나온 빨간색으로 표시하는 오른쪽에 그 지역도 인도의 한 부분이에요. 거기 가면 아삼 지역이 있고 나갈랜드 이런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나갈랜드에서 전도하는 사람을 이야기했어요. 대부분 인도가 힌두교 사람들이지만 이 나갈랜드 사람들은 옛날에 친례교 선교사를 전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90%가 넘는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이 지역 사람들이 다른 지역으로 전도하러 가려면 거기가 다 산간 지역이기 때문에 산을 넘어야 되는데 우리처럼 뭐 모텔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가다가 잠을 자야 되는데 바닥에서 잠을 못 자면 됩니다. 맹수가 많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무 위에 올라가서 자는데 자다가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무에다 몸을 묶고 그리고 밤에 자고 일어나서 나무에서 내려와서 다시 복음을 전하러 가는 그런 수고를 감당한다는 거예요. 또 이런 분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미국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얼마나 좋은 환경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여러분 잡아가거나 뭐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박해하거나 그런 일 없지 않습니까? 너무 좋은 환경에서 예수 믿어서 조금만 어려우면 왜 이렇게 어려운지 뭐 마음에 불편하고 어렵고 힘든 일이 많이 있는데요. 똑같은 시간에 지금 2017년 같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도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 가운데 수많은 박해를 받고 감옥에 가고 목숨이 왔다 갔다 하고 이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의 이야기를 적은 책이 The Insanity of God이 여러분 노트에다가 적어놨는데요. 그대로 번역하면 하나님의 정신 이상 뭐 이렇게 번역하는 건데요. 그 부제가 A True Story of Faith Resurrected 부활 신앙의 진정한 이야기 이렇게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그 책을 쓴 선교사님이 닉 리프켄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인데요. 그가 보니까 참 신기하게도 하나님 앞에서 효과적인 사용, effective ministry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박해 속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아요?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우리같이 편안하게 편안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전도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그런 under persecution, 그 어려운 박해 속에 있는 사람들이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고 정말 이게 제대로 된 일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박해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가 뭘 해야 될 것 같잖아요. 적어도 이렇게 기도해야 될 것 같죠. 그분들의 박해를 그치게 해주세요. 그죠? 그리고 우리들의 국회의원이나 상원의원들, 세네터한테 편지 써서 좀 이런 것을 그 나라의 압력을 넣어서 막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아니면 non-profit organization을 만들어서 fundraising을 하고 이분들을 좀 도와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나는데 릭 리프켄 선교사님은 이분은 주로 무슬림 환경에서 복음을 전했던 25년간 선교한 분이고요. 자기 부인 루스 선교사와 함께 자기네 나라 땅에서 박해받고 고난받는 사람들 700여 명을 지난 12년 동안 인터뷰해서 이 책 The Insanity of God이라고 하는 책을 쓴 분입니다. 그런데 그 립켄 선교사가 대화를 한 다음에 인터뷰를 한 다음에 자기가 알게 된 것은 박해받는 사람들이 그 박해가 그치게 해달라고 기도 안 한다는 겁니다. 이제 박해가 그칠 것이라고 기대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일이죠.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일입니다. 이분이 한번 리프켄 선교사가 박해받는 지역, 특별히 정부에 잡혀서 감옥에 끌려갔던 그 목사의 아들을 인터뷰한 일이 있어요. 그 아들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감옥에 끌려가기 전에 자기 어머니와 자기 형제들을 다 모아놓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내가 감옥에서 당신과 부인을 보고 얘기한 당신과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을 부인하는 대신에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서 죽어갔다고 하는 소리를 들으면 나는 감옥에서 가장 기쁜 사람이 될 것이라고. 정말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우린 조금만 어려워도 온 뭐 호들갑을 떨고 이게 어렵다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안 사랑하시는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기는 이 우리가 똑같이 동시대를 사는 사람들 가운데 그렇게 어려움을 각오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리프켄 선교사님이 인터뷰하는 가운데 박해를 좀 줄이는 reducing the persecution, 박해를 줄이는 일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분들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가 박해를 줄이는 것이라면 간단합니다. 어떻게 간단하냐면 just leave Jesus alone. 그냥 예수님 가만히 놔두고요. Second, if you do happen to find him, just keep him to yourself. 그냥 혹시 예수님 만나면 너 혼자만 알고 다른 사람한테 말하지 마. 그냥 가만히 있어. 그러면 박해 안 당한다는 거예요. 전혀 어려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아까 감옥에 끌려갔던 목사님의 아들 스토이안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이런 심한 박해 속에서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당신의 나라는 자유로운 나라라면서요. 예수 마음대로 믿을 수 있는 나라라면서요. 그런데 당신들은 왜 예수님을 포기합니까? 우리는 이런 목숨이 왔다 갔다 하고 감옥에 끌려가는데도 예수님을 포기하는 적이 없는데 앞으로도 포기하지 않을 건데 그렇게 자유로운 나라에서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포기합니까? 이렇게 묻더라는 거예요. 오늘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는요. 사도 바울이 경험한 특별한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어나가는데요. 읽어나가면 힘들어요. 불편해요. 왜냐하면 너무 많은 고난을 받기 때문에 여러분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용받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귀한 일꾼이잖아요. 신약성경 13개를 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쓴 어느 세상에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가 받은 고난의 이야기를 읽어가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힘듭니다.
그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수고도 더 많이 하고 감옥살이도 더 많이 하고 감옥 한 번 가서 살기도 어려운데 감옥살이도 더 많이 하고 매도 더 많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습니다. 매를 얼만큼 맞았냐면 유대 사람들이 죽기 직전까지 때리는 매를 마흔에 하나 감한 매, 그러니까 서른아홉 대를 때리는 매는 거의 죽으라고 때리는 매예요. 죽이지만 않는 거죠. 그런 매를 다섯 번 맞았습니다. 채찍질로 맞은 것이 세 번이고 돌로 맞은 것이 한 번이고 파선을 당한 것이 파선당해 죽을 뻔한 것이 세 번이고 밤낮 꽃박 하루를 망망한 바다를 떠다녔습니다. 이거는 거의 표류하는 배가 표류하는 크루즈 타고 맨날 며칠을 다니는 게 아니고 이거는 죽을까 거의 뭐 죽기 직전에 바다를 표류하는 그런 시간을 통과했고 또 여행하는 동안에 홍수 때문에 죽을 뻔하고 강도가 죽이려고 달려들고 또 유대인들도 이방 사람들도 도시도 광야도 바다의 위험과 거지 형제의 위험을 당했습니다. 얼마나 수고했는지 밤새 밤을 지새우고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그냥 금식기도 하는 게 아니라 먹을 게 없어서 굶고 추위에 떨고 헐벗었습니다. 좀 이해가 안 되는 얘기잖아요. 어려운 이야기잖아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 믿으라고 전도하러 다니면서 이런 심한 고난을 통과했는데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질문이 생겨날 수 있어요. 아니 예수님은 어떤 분이길래 예수님 믿으라고 이런 고생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럴 가치가 있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여러분 이렇게 물었다고 하면 아니 그런 고생을 하고 죽을 고생을 하고 이 세상에서 거의 겪어보지 못하는 고생을 하는데 그렇게 하고도 예수님은 전할 가치가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고린도서 11장 31절에 이런 고난을 통과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대답해요. 영원히 찬양을 받으실 주 예수 아버지 하나님께서 The God and Father of the Lord Jesus who is to be praised forever. 여러분 우리 같으면 나를 고생시킨 나를 짤짤이 고생시킨 그 하나님 뭐 이렇게 얘기하고 나를 이렇게 고생시켜서 내가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화가 나는 우리 하나님 뭐 이렇게 얘기할 것 같은데요. 그런 고생을 하고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그 고백을 했던 바로 뒤에 고린도서 11장 32절에 영원히 찬양을 받으신 주 예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렇게 고백해요. 또 함께 읽었던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견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I consider that our present suffering, 내가 현재 겪는 고난은 are not worth comparing with the glory that will be revealed in us.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하나님의 영광, 앞으로 경험할 하나님의 영광과 비교해보면 지금 이렇게 통과한 고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니 예수 믿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이길래 예수 만나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이기에 이런 죽을 고생을 하는데도 그것과 비교되지 않습니다 하고 얘기하는 것일까? 여러분 우리와 동시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귀한 사역 때 2000년 전이라고 치고 우리와 동시대 사람들도 이런 어려움을 겪습니다. 목숨을 내놓고 감옥에 가고 두드려 맞고 그런 것을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렇게 경험합니다. 그거가 비교해서요. 우리는 이런 예수님이라고 하는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아주 조그만한 수고를 하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작업이요. 주변을 여러분 돌아보고 내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내가 얼굴만 아는 사람인데 이름도 모르고 하는 사람이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살펴보는 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여러 사람 가운데 내가 아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 20명이 있을 수 있고 30명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세 분 이상을 내가 앞으로 기도하고 그분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내가 20명 다 기도할 수는 없으니까 내가 4명을 위해서 기도하겠다. 5명을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작정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예비신자라고 그래요. 마음에 작정하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람에게 예수님에 관해서 믿지 않아도 말하지 않아도 알까요?
말하지 않아도 아는지 한번 화면을 여러분 영상을 한번 보세요. 말하지 않아도 아는지요. 아닙니다. 말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말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종교활동이 끝난 후 목사님께 말해버렸다. 사실 저 불교예요.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을 사랑하신다는 말을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예수님에 관해서 적극적으로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을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 대신에 죄가 되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돌아가셨습니다. 3일 만에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죄가 용서함 받고 이 땅에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살아갑니다 하는 것을요 말하지 않으면 알 것 같은데 모릅니다. 이것을 우리가 gospel, good news, 복음이라고 불러요. 이런 사실은 성경이 가르쳐주는 거예요. 세상에서 공부해서 얻는 게 아닙니다. 자기 혼자 득도해서 산속에 들어가서 깨닫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런데 말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내가 개인의 구세주로 받아들여야만 내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이 어렵게 생각하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다 믿어야, 믿어줘야 나는 예수 믿는 거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 믿어드리지 않아도 그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서 돌아가셨다는 것을 마음에 받아들여, 마음에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그리고 예수님이 내 삶을 앞으로 인도해달라고 고백하기만 하면 그것이 예수 믿는 겁니다. 여러분이 누가 우편 배달부가 여러분의 편지를 갖다 줬어요. 회사에서는 그것을 접수한다고 불러요. 그죠? 배달 오면 접수하잖아요. 그래서 이북에서는 마음에 받아들인 걸 접수한다고 불러요. 예수님을 마음에 접수한다 무슨 뜻일까요? 마음에, 여러분 편지 배달하면요 그 내용을 다 알지 못해도 받아들일 수 있어요. 접수할 수 있어요. Receiving the letter.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어요.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하신다는 것, 성경 전체가 다 믿어지지 않아도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래서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걸 마음에 접수하면, 받아들이면 여러분 그때서부터 예수 믿는 거예요. 그렇게 심플한. 그리고 여러분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 되는 건요, 여러분 굉장한 일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굉장한 봉사를 하지 않았어도 상관없습니다. 이제까지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습니다. 이제부터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으로 그날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 믿는다고 이야기해요. 또 성경은 이거를 모르고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금년에 표로 하는 것 있잖아요. 이쪽에 보시면 복음을 전하는 교회, 생명을 살리는 교회, 요한일서 5장 12절에 그 아들을 모시고 있는 사람은 생명을 가지고 있고 아들을 모시지 않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지 않는 사람은 생명이 없습니다. 이 얘기는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예요. 다른 분들에게 예수 믿지 않으면 너 생명이 없어, 이거를 다시 말로 하는 영원한 사망 가운데 있다는 얘기인데, 전도할 때는 이런 얘기를 하지 않지만 여러분 사실은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영원한 사망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사실은 말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그러나 이거는 예수 믿게 되면 차차 알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자제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변에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랑 동시대 사람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감옥에도 가고 생명을 잃기도 하고 가족을 잃기도 하고 직장에서 다 쫓겨나기도 하고 그런 속인데 우리는 너무 편안합니다. 그렇지만 조그만 수고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편안한 컴포트 존을 좀 넘어서 불편하지만 찾아가고, 불편하지만 사랑하고, 불편하지만 이분들을 기억하고 내가 기도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 캠페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셨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저도 그렇게 불러서 오늘 이렇게 말씀 전하는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셔서 한 사람 한 사람
130여 년 전에 우리 한국도 불모지인데 미국에서 그렇게 건너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오늘 이렇게 예수 믿게 되는 것이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고 앞으로 6주 동안 수고하는 것, 신경 쓰는 것, 여러분 시간을 내는 것, 그렇게 함께하며 동참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린 참으로 편안한 환경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불편한 걸 감수하려고 합니다. 뭐 엄한 소리 좀 들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그러니 용기를 주시고 그렇게 하고 먼저는 주변을 좀 살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의 사랑을 먼저 경험한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들이 주님 앞에 나아가려고 합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고 누가 예수 믿지 않는지, 그분들이 복음의 소식을 들을 가망성이 없습니다. 길이 없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복음의 소식을 들려주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그런 결단이 있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